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제가 미드를 못해요, 그냥. 네. 제가 미드를 되게 못해요. 내가 안 되니까 굳이 하겠다 그러셔서. 아니, 제가 원래 방송에서 제가 쌌거든요. 네. 방송을 쌌어요, 저는. 방송에서 게임을 싼 게 아니라 아예 방송을 쌌어. 방송을 쌌기 때문에 방송에서 싼 똥은 제가 치워야죠. 네. 자기가 싼 똥은 여러분들 자기가 치워야 됩니다. 방송 싼 거 치고는 진짜 홀스 한번 가니까는 멘탈이 확 회복되네요. 네. 와, 진짜. 제가 홀스 영약, 영약이네요. 여러분도 영약. 아시겠지만 내가 되게 감정 기복이 네. 되게 심합니다. 네. 아시죠? 네,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확 화났다가 확 빡쳤다가 확 기분 좋아지고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홀스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되게 특이하게 아이템을 한번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요. 빅토르 스킬 쿨보다는 사실은 한방 데미지 AP 위주로 가는 게 좋거든요. 누커예요, 누커. 네. 그래서 뭐 오리아나 상대니까 기본적으로 성배 하나 든다 쳐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테네의 부정한 성배까지는 비추고 아 저는 딱 좋아할 성배만 갈 거예요. 좋아할 성배만 가고 상황 봐서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마관 신발을 먼저 갈지 네. 상황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죽음 업그레이드. 은교 버전으로 하지 말라고. 은교 어제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나한테 뭐 이렇게 가르치려 그래. 답답해서. 날 가르치지 마. 나도 미드 잘 못하는 거 알아, 임마. 항상 말한 게 그거든요, 여러분. 보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는 우리는 얼마나 자, 더 답답하겠어. 봐봐. 답답한 내가 미드 진짜 못하는 내가 만약 이 게임을 이기면 그렇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1레벨에 힘의 잔이 찢나요? 네. 이게 네. 좋습니다. 왜냐면 다른 거는 의미가 없어요. 1레벨에. 물론 뭐 인베 올 때를 대비해서 W를 먼저 이렇게 안 찍고 있다가 W를 찍을 수 있겠지만 1레벨에 일단 보통은 Q를 찍는 게 뭐냐면 막타 먹기도 되게 좋고요. 네. 깨알 같은 견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힘의 잔이가 딜교환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네. 왜냐면 이거 쓰고 나서 나한테 실드를 걸어주거든요. 거기다 타겟팅이고 사거리도 괜찮은 편이고. 네. 좋습니다. 진행 좋아. 그럼요. 그래. 카피디야 진짜 무슨. 카피디 욕하지 마. 카피디한테만 왜 화를 내? 내가 화냈구나 아까. 자기가 150까지 올라가고. 카피디 미안해요. 사랑해 형 알지? 제가 이제 여러분 나 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네. 첩이 됐어요. 탑은 홀스. 아니요 탑은 홀스가 아니라 네. 다른 분들 이제 재밌는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내리막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만간 은퇴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해? 아, 발표를 하고 잠수 탈 거예요? 잠수를 왜 탑니까? 알겠습니다. 실드 이렇게 딱 걸리죠? 이러면 맞아도 실드 때문에 괜찮다는 거. 그럼 때리면 되잖아요. 아니요. 일단 막타를 꾸준히 잘 먹어주고 상대 뭐였죠? 빵태원인가요? 빵태원이네요. 빵태원 좀 무섭습니다. 쇼 한 방에 오리아나 연계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타에서는 오리아나 패시브 때문에 밀리니까 일단 W 안 찍고 있다가 일단 안 찍어볼게요. 중매 강성 그냥 찍으세요. 하긴 뭐 E를 쓸 일이 없네. 네. 일단 찍고 아니죠 E를 찍어야죠. 아니야 E를 왜 쓸 일이 없어요? 아 일단은 그냥 파밍 위주로 네, 일단 파밍 내가 미드를 일단 못하니까 저건 내놓치고 그거 좋은 거예요. 자기가 상대보다 기량이 밀린다고 판단됐을 때는 여러분 물약 도배하고 CS만 먹으세요. 네, 그게 맞아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네, Q는 그리고 의외로 마나 소모가 별로 안 돼요. 네. 그래서 막타 먹기 되게 좋습니다. 이제 이 찍었고요. 좋은데? 네, 피했죠. 이하고 딱 이렇게 딱. 저거 큰 자 미리 써놓고요. 이러면 스턴 걸려서 자, 맞았지만 할 수 있죠. 이렇게. 내 밑에 마치 스웨인처럼 탑에서 퍼블 나왔고요. 탑봇 퍼블 박덤도 줬고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싸지만 않으면 돼요. 싸지만 않으면 기본 평타 이상은 해줄 수 있는 게 빅토르. 안타에서는 정말 강력하거든요. 그렇죠. 고인이 아닙니다. 빅토르 얼마죠? 굉장히 쌉니다. 지금 487RP. 자 이런 식으로 네, 당겨주고요. 라인 당겨주면 상대 부담스럽죠. 미드는 좀 이렇게 미는 챔프가 있고 당기는 챔프가 있는데 내가 기량이 딸린다. 그러면 당기는 게 최고 좋아요. 네. 괜히 지금 한 대, 두 대하고 한 대 뿅. 이렇게 딱 먹고 못 먹죠. 두 대 먹고 딱 치고 이거 치고 이건 딱 막타 이렇게 먹고 딱
딱 이건 놓치겠네요. 조명은 써서 보면 되잖아요. 딱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카페디 왔지만 이미 상대는 집에 한번 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하나가 믿음이야. 벌써요? 집에 갈 이유가 없는데? 집에 갔죠. 좋아할 상대가 나오나 보죠. 하긴 뭐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아, 역시 제가 오니까는 방송의 안정감이 실수도 잘 먹어지잖아요. 아군이 당했어. 원래 실수는 잘 먹었어요. 당했네요. 막타도 잘 먹어. 막타 잘 먹잖아요. 제가 왔으니까 홀스 까고 제가 오고 두 가지가 겹쳐진 효과죠. 로마에 고정하실래요? 아니요. 아, 좀 쉬자. 괜찮은데 안 쉬어도 돼 너. 한동안 좀 강제로 쉬었잖아. 기량이 다시 돌아갔어. 아, 천원 바로 나왔네요. 그냥 바로 업데이트하죠. 업데이트래. 업그레이드하죠. 이걸로. 죽음으로? 아니면 신발을 사도 신발. 신발 그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로밍 갈 거 아니면 신발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죠. 좀 기다렸다가 물약 하나 더 사고. 아, 물약 필요 없네. 그냥 가면 되겠네요. 바로 업데이트 하고요. 업그레이드 하고요. 네. 일단 2대2 비등비등 합니다. 리본 뭐 하죠? 리본 뭐라도 하네요. 뭐 하죠? 저 죽었네요. 큐 맞으면 죽습니다. 큐이 으악. 큐 맞으면 일단은 이속 느려지고 그냥 안 가네요. 스펠이 없나? 다음 템은 신발 아니면 성배부터 가세요. 짖어주고요. 그리고 이제는 죽음의 강선 쓰면서 그 AP 템 방출봉 같은 거 하나만 사면은 원거리 미니언 한 번에 죽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파요. 잡으세요. 궁 쓰면 침묵입니다. 맞아야죠 형이. 아니 저 끌어당겨서. 아니 저 형. 그러니까 맞아주면서 버틴 다음에 그때 이제 마이가 오면 되죠. 광선으로 체력 좀 깎아놓으세요. 광선 되게 아끼시는 것 같아요. 네, 광선이 만화소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집에 가서 성배 뽑으면 되죠. 불러먹으러 왔네요. 죽었네. 카피디 글라스 진짜. 마이 그냥 또 마이를 왜 했어 생각해보니까. 돈도 안 되는 거 걔는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딜교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드 쓰면 빅토르의 장점이 라인전 딜교환이 진짜 좋아요. 네, 이 실드가 있기 때문에 써주고요, 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락하고. 그 상태 정말 쓰세요. 죽겠는데요. 빵패 전멸이 없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집에 보냈죠. 이렇게 반대로 가고요. 이렇게 서로 노닥거리는 거죠 둘이서. 호! 가는 순간에 이렇게 미니언 먹어주죠. 굉장히 셉니다. 보셨죠 방금? 센 거. 물약 미리 먹어주고요. 미리 걸어놓고요. 다 걸리겠죠? 걸렸죠. 저도 걸리고요. 네. 그러면 저 전멸을 딱 써서 이렇게 쌓아 먹어주고. 이야! 딱 연계되는 거? 우와, 다 계산이 되네요. 계산됐지, 형이. 알잖아. 쓰잘데기 없는 거 인생 계산을 하지. 블루. 네. 너 좀 잘한다 방송. 방송 잘하는데. 되게 쿨하게 먹었지만 이득인지 손해인지는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계산하시고요. 네, 어떤 말한 대로 다 됐잖아요. 네. 말하는 대로. 오. 말하는 대로. 블루기 때문에 팍팍 쭉쭉 밀 수 있습니다. 로밍 한번 갈까요? 어울리지 않게. 궁이 없어서 위험할 것 같아요. 전멸도 없고. 아니요 아니요, 말파이트 궁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음은 신발. 성배부터 가세요. 아니 일단 탑하고 잡자. 궁 없구나. 빨리도 말한다. 아 내가 지금 물어봤구나. 집에 가고요. 성배를 하나 가죠. 이렇게 톤이 안 와드 하나 사야네. 딱 살 게 있습니다. 보시면 다 깔끔하죠 아이템 창이. 아 뭔가 예쁘네요. 예, 아이템 창 되게 예뻐요.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궁이 또 돌아왔기 때문에 딜교환을 또 해줄 수가 있어요. 중격파를 좀 무섭긴 해요. 중격파 무섭긴 한데 그런 거에 두려워할 또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리아나가 순간하력이 센 편이 아니라서 빅토르가 더 셉니다. 이거 먹어주고. 따라따따따따따 이게 스톱 시켜놓고 먹어주고 옆으로 긁어주고 샤아 자자자 샤아 샤아
자, 자, 실드로 따.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 와딩하러 가시나요? 당연하죠. 여기 있네요. 빵테시 나갔어요. 빵테시 나갔죠. 메아 같은 거, 또 이렇게. 자, 오늘 하면서 잘 피했네요. 잘 피했네요. 저도 잘 피하죠. 네. 아니, 민현이 잘 피했다고요. 자. 밀어주고, 이렇게 압박 넣어주고요. 딱. 모독이 해놓고. 모독이 해놓고. 나도 뒤로 돌아가고. 그렇죠. 쿨한 남자. 근데 판테온이 지금 너무 날뛰는데요? 그래봤자 판테온이죠. 자. 성배가 안 나와서 아직. 오. 이제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빼려고요. 판테온 탑에 있어서. 긁어주고요. 이거 보세요. 이 딜이 된다니까. 이 판, 빅토르가 진짜 좋다니까요. 좋네. CS도 잘 먹기 편하고. 이럴 때 쫙, 네. 일렬로 쫙 긁어주면. 쫙! 왜 이걸 긁는 거예요? 일부러. 아. 일부러, 일부러. 못하는 척. 지금 3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었다. 그래. 너답지 않았다, 이거. 판테온 오네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걸어놓으면. 여기서 역으로 쫙! 몰아요. 그렇죠. 아플걸? 꽤나 아플걸? 응. 가죠. 또 좋다. 느려, 느려. 애가 좀 느리긴 하네. 쏴! 피! 어? 이거. 오, 전멸로 넘어왔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거.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단똥이라니, 한 번 죽었는데. 이건 좀 아쉬웠네요. 네. 성배! 성배가, 이제 성배 가네요. 성배, 성배 가고, 와드를 두 개 정도 더 삽니다. 음흠. 그리고 다음 템은 신발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이거, 아! 이즈리얼이 몇 마리가 뜨는 거야, 선택장에. 아, 누가, 누구야? 이즈가 이즈를 잡았는데, 이즈가 이즈를 잡고, 자, 이즈가 자이라를 잡았어요. 예, 굉장히 이즈기 싫었네요. 네. 이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신발을 굳이 빅토르는 마관 신발을 가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니까, 누커성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이렇게 흥하진 않았어요. 네. 이럴 때는 그냥 라일라이를 가도 됩니다. 응? 라일라이. 그니까 좀 버티면서 계속해서 상대에게 네. 괴롭혀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잘 못, 내가 잘 못 컸다고 판단되면. 그게 중요해. 그거 템 선택을 되게 그래서 유동적으로 해야 돼요. 네. 오리아나는. 빅토르는? 빅토르는. 데캡 가세요? 오리아나는 자기가 알아서 가겠죠. 데캡이나 좋냐? 와, 착, 착, 찰지네, 손맛이, CS 그럼, 내가 누군데. 앙? 나 이렇게 딱 치고, 따. 따. 쫘. 쫘. 와. 따, 긁어주 데미지 보세요. 잘 가세요. 어, 빠른 전멸. 네, 이거 미리미리 빠져줘야 됩니다. 괜히 뭐, 욕심내다가, 분명히 빅토르, 여기 아래로, 아래서 올 거야, 이 자식. 뻔해, 이제. 이 자식. 이거 두가? 단순해? 단순인가? 블루. 오케이, 오케이. CM 블루도 아니고. 심블로 뭐 하죠, 요새? 어? 2타 터졌네. 아, 진짜! 트롤이야! 아니, 이럴 때 트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일부러 잘하셔요. 아니, 일단 양념료라고 채팅을 하시면은 이길 수, 지금 해보세요, 지금. 양념료라고 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하피디야. 뭘 양념료, 양념료는. 양념료! 들릴걸? 여러분, 블루를 상대가 먹을 때는 양념료라고 하면은 상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 캐리를 해줍니다. 빵테 바텀이래요. 쭉쭉 밀었죠? 믿음이야! 쳐주고요. 집에 한번 가서 신발을 마가 신발로 네. 바꿔줍니다. 바텀 갔죠? 전 분명 믿음이야 맺혔습니다. 아우, 이거 지나?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빅토르가 있기 때문에. 더블킬. 네. 더블킬. 자, 빵테온. 아, 아니, 이거, 민병되었으면, 이거 막아줘야 되는데, 내가. 제가 막겠습니다. 가서 3킬, 트리플킬. 제가 막겠습니다. 마인 뭐 하나요? 뭔가 하겠죠. 다 도망갔어요, 빅토르. 아, 마인, 이거 먹고 있어, 풀라인. 와, 은근히 저거. 오리 하나 봤어요. W는 한 개만 찍어도 됩니다. 일단은 네 여러분 욕은 해도 됩니다. 하지만 채팅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욕은 하지 마세요. 채팅창에
지금 6킬 대 8킬로 저희 상황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오리 하나 가죠? 오리 하나. 갑니다. 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빅토르는, 저 은근, 괜히 따라가는 분이 계세요. 네. 따라갈 필요 없고요. 그냥 밑에 쭉쭉 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가 갈 생각을 못 하거든요. 지금 다시 돌아오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나이즈를 특히 하시는 분들이, 미드 빨리 미는 챔프 있잖아요. 네. 럭스나 이런 챔프가, 미드 빨리, 아, 럭스가 아니죠. 미드 빨리, 뭐, 오리아나라든지, 뭐, 아무튼 빨리 미는 챔프도 있잖아요. 그런 챔프들이 미드 밀고 로밍 가면, 그 뒤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라이즈가, 빨리빨리 그냥 미드 밀어서 포탑을 철거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 상대가 로밍을 안 다, 못 다닙니다. 특히 마이 같은 거. 상대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야. 오, 야, 오, 오, 야. 집에 가야죠. 오. 잡지는 못해도. 폐기해서 이미 승리했죠, 이거는. 집 보내고. 좋아요, 빅토르. 간 방향을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 황태 바텀이기 때문에 밀어, 빨리 밀어주는 게. 저기 미쳐 날 수도 있습니다. 바텀이. 난리가 났네요. 예. 네. 가져야 되나, 이거. 아. 제 계산이 없던 건데. 한국 1레벨. 우리 하나 집 안 갔네? 어, 잡아야죠. 저런 건 조져야죠, 그냥. 죽여야지. 젠부샤스! 이 사거리가 길어서 이 집에 못 가게 괴롭혀주고요. 판태원 여기. 집에 가기 전에 라인을 쭉 밀어야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도 집에. 집에 안 갔네, 요놈? 안 갔네, 요놈? 자이 나와요. 다시 내려가네요. 안 갔네? 왜 안 가지? 가야 될 텐데. 빠져요. 빠져야죠. 아, 마이, 하드리씨. 아, 눈이 또 옆에서 라인 먹고 가네. 기분 나빠. 마이 먹으라고 그러고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아, 죽이 싫어요. 빵태, 빵태, 빵태. 마이 빵태. 한테 오네요. 뒤로 빠지고 플라스크 하나 먹어주고요. 만화가 없기 때문에. 집에는 언제? 좀 있다. 돈이 아직 뭐. 돈 더 모아서 가도 돼요. 집에 못 가지러 올라와야죠. 오늘. 자, 오리 하나도 옵니다. 오리 하나도 와요. 만화 계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황태 다이브 본능. 황태 적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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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오! 오! 6! 오! 6! 이야! 여러분! 얼마? 이 정도입니다. 못, 나 이거 세 판 했어, 진짜로. 빅토르 못하는 단군이에도! 이 정도입니다. 연속 킬을 끊는! 끊어버렸죠. 놀랍네요.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쓸데없이 큰 지팡이. 그렇게 가야 되나요? 그럼요. 다른 거 가면 안 돼요? 아니요. 빅토르로 진짜 극주문력 해서 한번 긁어보면은 여러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가도 되는 분위기네요. 그럼요. 제가 워낙 뭐 뛰어나니까. 마이 뭐 하나 이런 거 좀 먹으세요, 마이. 우와, 단군 18번인데 CS 130개. 아니, 못 먹은 거야, 이거. 아, 거의 신기록인. 아, 뭘 신기록이야. 평소로 생각하면. 방송 때,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평소 방송을 생각하면. 너 나 그렇게 자꾸 이미지 몰아갈래?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평소 방송에서, 아, 시청자분들이 보신 게 있으니까. 방송 때 여러분 진짜 평소 실력이 40%도 안 나옵니다. 그건 맞아요. 제가 네. 원래 방송보다 되게 못해요. 아니, 평소, 아니, 방송보다 잘해요. 실력 고백. 긁어보세요, 데미지가. 안 맞았어요. 네, 맞추면. 힘의 전이도 데미지가 진짜 충격파 없거든요? 확 올라갑니다. 왜 덤비지? 충격파 없을 텐데. 힘의 전이 쓰고 평타 때리세요, 그냥. 그리고 긁으면 제 빈사 상태 빠져요. 안녕하세요. 힘의 전이는 오리안한테 해주세요. 힘의 전이 오리안아. 왜 낚아! 아니, 왜 그거 한 번을 못 맞춰! 아니, 나 좀 당겨놓고 쓰려고 그랬지. 아, 진짜. 그럼 미디언한테 왜 써, 그걸? 아, 당겨놓고 쓰려고 그랬지. 알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네.
아니야, 괜찮은데 나 나쁘지 않아요. 지금 우리 팀이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한 아, 마이 진짜. 마이가 지금 불안하게 합니다. 한 마이 진짜. 마이가 한 게 없어요. 거기다 마이 갱도 못 해. 텔포로 들었는데 텔포로 뭐 한 거 있나요? 텔포로 뭐 바텀에서 뭐 도와준 거 없죠? 갱도 못 해. 방송도 못 해. 그런 거. 여자친구도 없어. 큰일이다, 큰일이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마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지금. 하피디가 옛날에 문도를 잘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문. 문도 잘한 게 아니라, 꿀빵 거예요. 그쵸. 다 가지 못했으니까, 그때. 드래곤 가네요. 전옥 줘야죠. 쿨하게. 와, 느낌 오지 않아요? 이렇게 한 방에 죽으면? 느낌 오지. 끝난 거지. 뭐 게임 오버지. 우리 팀만 잘해주면. 아니야, 내가 잘해야지. 그렇죠. 내가 캐리할 생각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쐈을 땐 팀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요. 캐리할 수 있을 땐 캐리를 하고. 설마 이제 정조준 슉? 죽진 않네요. 충격파가 없을 거예요. 쓴 적 있나요? 바텀에서 썼겠죠. 썼으니까 킬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못 본 것 같은데. 오리아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 빨리 밀어. 오 마이. 으하. 긁으세요 한번. 으하하. 무빙. 네. 저기 학살 중. 아플 걸? 있겠는데요? 잡으세요. 잘 피했는데. 여러분 자기가 싸 건 자기가 치워야 돼요. 내가 치웁니다. 제가 치웁니다, 여러분들. 네. 누가 치웁니까 이 똥? 제가 치웁니다. 똥은 똥으로 덮는 겁니다, 여러분. 묵은 똥은 새 똥으로. 나 피하고 산지하고 되게 좋아했거든. 점화가 걸려 있었네. 귀여워, 매력 있어. 아 아쉽네요. 와드 필요. 아 와드 있어야 돼요. 플라스크 아 필요 있어요. 사세요 그래도 방출해 먹어보. 아... 빅돌의 단점 중 하나가 이거예요. 아이템 창. 지팡이가 창을 하나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이템이 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 이럴 때는 라일라이 가는 게 좋아요. 괜히 오버하지 말고 라일라이가 좋거든요. 라일라이 별로 그러니까요. 아 좋아요. 질도 안 나고 차라리 교냐가 낫죠. 탱은 돼. 이거 빨리. 제가 없는데 싸웠네요.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박자 늦게 와서 지금 방심하고 있고. 잘 가세요. 손 안 죽죠. 보여주세요. 뭐? 이거 잡아요 방태. 얘 뒤에 애들 있잖아. 그냥 주문장 먼저 깔았으면 잡았겠다. 자이라 쫓아가네요. 오 어디가요? 잡아요. 아 이걸 내가 더블킬이에요 그래도. 더블킬. 와 역시 빅토르가 이렇게 세다고요. 여러분 빅토르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산 건데 두 놈 잡고. 빅토르 진짜 세요. 빅토르 진짜 세. 좋냐? 오, 좋냐? 데캡 데캡. 좋냐 좋냐. 데캡 데캡. 좋냐. 어차피 못 쓸 거잖아. 아 뭐요? 나 데캡 가죠. 설득 당했다. 나도 왠지 못 써서 더 욕먹을 것 같아. 당근 사놓고 쓸데없이 관광 간다고. 그럴 바에 액티브 아이템 안 사는 게. 데캡 가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제 가는... 진짜 죽음의 광선 한번 쓰면 아우 그냥 카피... 아이 백도 하네요. 카피디 백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맞아 못하고 맞는데. 네. 근데 이런 거 이런... 시선 끌었으니까. 네, 그 저렇게 해주는 것도 지금은 그나마 하는 거 없는데 그 와중에 저렇게라도 하는 게 카피디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 저 와드도 4개씩이나 사고 저 와드나 여기 박아주면서. 네. 네 맞습니다. 다음은 저 민병대 가야겠네요 이거. 아니면 경로? 아니요. 민병대. 경로는 의미 없고. 민병대 굳이 빨리 갈 필요 없어. 민병대는 2차 타워 민병대 그때 스타일이에요. 어 데카모니. 긁고 긁고 긁고. 아씨 나 멘붕이야. 뭐야 이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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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어. 그렇지! 세프트 도망가! 세프트! 잘하고 있어. 나, 아, 왜 안 써지나 했더니, 뭐, 걸렸었구나. 민병대지. 민병대 필요해. 왜냐면, 봐봐. 쫓아오다가 내가 27초 후에 딱 되는 순간, 내가 빠르게 따라가서 W, E, Q, 딱, 딱, 딱! 딱, 딱! 방태 뛴다.
이거 너무 티나게 떴다. 빵태 저한테 죽었네요. 집에 안 가면 저한테 죽어. 갑니다, 갑니다. 부스터 온. 빵태 저 집에 안 가면 저한테 죽습니다. 집에 가지 마, 베이베. 갔네요. 마이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라도 해줘야 돼. 마이가 잘하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초반에 마이 때문에 우리 라인전이 좀 말리긴 했는데 잘하고 있는데 죽겠네. 공 썼네요. 리본 공 썼네. 죽었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아, 탑에서 첫 길 단 게 텔포트 매키랑 거래요. 옛날에는 그냥 저희가 방송에서 까도 신경 안 썼는데. 되게 신경 써요, 요즘. 작년도 좀. 방송 욕심도 나이 있고. 먹으니까 소심해진 것 같아. 옛날에 쿨한 남자였는데. 여권에서 잘릴 것 같아요. 잘려요. 이 와드를 네. 좀 우리 팀이 많이 해줘야 돼요. 바텀 쪽은 그래도 그 누구죠? 카피디 형이. 네, 그래도 좀 해놨어요. 방금 지 그세요? 지금 들어가면 스턴 한 대 맞으면 저 전사하기 때문에. 지 그만 스턴 안 닿아요? 아니 아니 그래도 빤테온 옆에 있어요. 자이라 저거 궁극에 걸리면 한 번에 그으면서 빼면 돼요. 빅토르는 그게 좋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데. 네, 알겠습니다. 해주고요. 이거 다이브 못 할걸요? 봄! 김력장! 자! 충격파! 리본 짱세다! 전 죽었지만. 그렇죠. 우리 팀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군이 네? 다 어디 갔죠? 다 어디 갔니? 중력장이 약간 얘들아, 늦었어. 아까 바이파이트가 오는데 제가 여기 좀 멀리 있었거든요. 바로 갔으면 진짜 멋지게 콤보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이건 좀 아쉽네요. 와드를 팔아야 돼요. 지금 모자라요, 창이. 와드를 팔고 플라스크를 팔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플라스크 파는 아니, 플라스크가 되게 중요해요. 포탑이 네. 중력 가야 됩니다. 마감으로 가죠. 뭘 갔지? 억제기가 파괴 가세요? 되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만해. 충격파가 너무 잘 들어갔어요. 리븐 뭉친데 충격파 딱 들어가서. 할 만해요. 여러분 언제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나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 진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말파이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방금 전처럼 제가 할 때 중력점 아래쪽에 제대로만 넣어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네. 카피디가 쓸데없이 잘 컸어요. 아, 마이는 이렇게 잘 컸어요. AP 마이가 아닌 이상 AD 마이는 한계가 있거든요. 인정하시잖아요. 아니요. 전 인정합니다. 시즌3 저는 많이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능성 있죠.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어떤 챔프든. 카르마도 가능성이 있는데. 참 꾸준히 GS를 잘 먹는데 큰 거는 놓치셔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요거 가서 1435원만 더 모으면 이제 마관 나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탑 와드를 더 박아야 되는데. 어. 자. 스킬 쓸 때 한번 웃어 줘야 돼요. 멘탈 관리를 위해. 다음에 중매 강사 쓸 때 한번 웃어 주세요. 아니, 입으로. 아, 내가 웃으라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챔피언. 챔피언과 일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딱 중매 강사 쓰면서 해보세요. 이깁니다, 진짜. 이거 봐, 블리츠 옆에서 이상한 거 따라 하잖아. 아, 왜 끌어와가지고. 엄청난 호흡이네요. 역시 개관연구원은. 할만해. 마이파이트도 왔고 지금 가야 되네. 지금 가야 되네. 그렇죠. 마이가 밑에서 되네. 시간 잘 끌고 있고 이제 탑이고 좋아요 지금. 지금 가야 돼. 지금 지금이야. 바로 지금입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빵터 온다. 만화 조금만 신경 쓰지. 아 맞아. 뒤로 떨어질 것 같아. 야 뭐야 이거 왜 뭐? 데카몬 뭐 한 거야? 어떻게 다른 거죠? 잘 가세요. 오 중력창 딱 깔고 긁고 긁으면서 빠지고.
네가 와서 왜? 형이 안 하니까 내가 알아도 있어요. 아, 이런, 이제 시간 끌면 돼요. 어, 그렇죠. 쭉 땡기면 돼요. 카피드가 밀고 있기 때문에 또 으하하하하 카피드가 밀고 있어서 오래나 이래서 죽습니다. 이제 으하하하하 응? 으하하하하 아 아깝네요. 공부 빨리 썼으면은 리본도 됐어. 무슨 잡았어 됐어요 카피디가 억지에까지 밀 겁니다. 아군이 됐어요. 당했습니다. 만족합니다. 어 좋아 충격파가 없었구나. 억지에 밀면 돼요. 그렇죠. 밀어 빨리 뭐해. 이걸 치고 있어. 미니언 치고 있어. 골미니언. 1분 1초가 바쁜데 4대5 싸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4대5 싸움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 한타를 이긴 겁니까? 빅토르죠. 한타 졌네요. 아니, 결국엔 한타를 이긴 거죠. 그렇습니다. 억지에 밀었으니까. 4대5 싸움이에요. 이 정도면 잘한 거죠. 소환사 협곡을 가르며 하! 너에게 가고 있어. 하! 하! 우리 함께 한 맹세 위에. 좋습니다, 저한테. 모든 걸 걸 수 있어. 오 카피디 지 아니죠. 시간을 번 거죠. 잘했어. 그리고 시간을 벌었죠. 그렇습니다. 꼬득 받네요. 자이라 식물 재단 근육 같이. 빅토르 지금 그 마법공황의 주문력 얼마 올라요? 주문력이요? 마법공황핵 아이템 48에 45 한 90 그렇습니다. 93이 오릅니다. 마감력 주문력이 지금 459 사기템이에요 여러분. 기본템인데 주문력이 90이 넘게 오릅니다. 미드 가면 돼. 억제기 나왔어. 가자 얘들아 가자.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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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ready? 밀고 자자자자 차 자자 자라 차차 자라 짜짜 자라 짜짜 짜짜로니 자라 짜짜. 아 네 잘못 움직였어. 네. 이 선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알려준 거죠. 그렇죠. 오 백 백이래요. 아니 저 우는 거죠. 와이파이트 왔거든요. 와이파이트 옆구리 들었어. 옆구리 들었어. 렛츠고 후비고 그래도 고 남자라면 고 못먹어도 고 타오르 고 다이브 고 말파 고 돌아간다 고 자이라가 봤다 고 끌렸다 고 꽝꽝 같은 쪽으로 돌아가면 같이 물리는데 말팔 궁극은 좀 약간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궁극은 먼저 쓰세요. 궁극은 좀 이동이 되니까. 어, 먼저 썼잖아요. 약간 늦게 썼어요. 빨리 썼는데 말파 박은 다음에 중력장 쓰고 웃으셨어요. 백도 백도 마이 이겼어요? 사월에게 가고 있어. 빅배달 때 한 맹세 위해 들올려갈 수 없어. 빠바바바 힘든 정글링이지만 나는 쓸 수 있어. 망하죠 이거는. 언제까지나 나를 믿고 한타 팀원 있잖아. 됐어요. 다음 좋아요 성분 팔고 판매하고요. 업그레이드 하시죠. 아테네로. 아니요. 존냐 갈 건데요. 존냐? 이기면 좋죠. 존냐 갈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마이가 잘하고 있지만 마이 사세요 여러분 두 번 사세요. 마이가 초반에 라인 상황에 개입을 안 하면서 혼자 컸어요. 그냥 계속 꾸역꾸역. 그렇습니다. 정보창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게임 플레이죠. 단군 7킬 9데스 4 오 202 CS. 우와. 전형적인 이건 선플레이어. 222개거든요, 하피디가.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한타를 제외하고 자신 혼자서 계속 돈 거죠. 결국인데 이렇게 해야 돼. 많이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5대5가 가능하지. 만약에 이게 솔로 게임이었으면, 노말 이런 데였으면은, 한타 합류 안 한다고 막 뭐라 하잖아요. 네. 근데 마이는 그냥 저렇게 놔둬야 돼요. AP가 아니면 한타 합류하면 안 돼요. 계속 해보세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죠? 캐리하자. 캐린 죄가입니다. 마이 클났네요. 캐리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메탈 붕괴 밝은 대한민국 레지메. 이거 질 수도 있어요. 캐리하자 목을 흘리더야 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내 속에서 블랙이 버스 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알라하는 인구처님이여. 캐리하자. 넘어가. 캐리하자. 오? 캐리하자. 뭐 쓰세요? 그냥 쓰세요. 그냥 먼저 군부터. 군 그냥 바로. 아, 쓰려고 했는데. 네. 아, 저 기다려봐. 네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제가 더 안 돼. 네. 이겼으면 됐지 뭐. 이겼으면 됐지 뭐. 그렇지 뭐. 이겼으면 됐지 뭐. 됐지 뭐. 이겼으면 됐지 이모. 이겼으면 됐지 됐지. 존냐 나왔다 존냐 사자. 뜨뜨뜨 따다따다따다따 존냐 사자. 따다딴 따단 따단 따단. 마지막 정신 승리를 위한 아이템 추천. 매자이. 그렇죠. 적의 억제.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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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어나갈까요? 게임 끝나고 카피디에서 옆에서만 뭐라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잘했다 막 그런다. 뭘 잘해 자기. 그러니까 다 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은 나이가 좀. 그렇습니다. 승리. 여러분 빅토르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빅토르 세 번째, 네 번째인가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어, 정말요? 오바하지 말고. 게다가 전 미드를 되게 못해요. 진짜요? 근데, 국만 써줘도 한타. 와, 이 사람? 국만 써줘도 한타에서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연기 천재 보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을 안 써도, 국을 늦게 써도 이겨요. 그렇습니다. 세일 떴잖아요. 아, 새로운 세일 봐야죠. 아, 침 튀겨. 어? 원래 있던 거였고 방금 보인 건 드레이븐! 오이 질리언! 오이 질리언! 드레이븐! 안 할 수가 없네요. 또 카피디 와서 자기가 한다고? 아니, 시킬까? 아니요. 시킬까? 아니요 워이크 할 거예요. 카피디 드레이븐 시킬까? 아 시키지 마요. 또 저 형이 은근히 방송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 그 드레이븐 막 맨날 자기 아, 잘하고 쩐다고 막 그러니까 왜 마이인 줄 알아? 왜? 다른 거 하면 티가 안 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드레이븐 하게 하면 되잖아요. 드리블 진짜 자신 있어요. 자기 막 장인어른 나간다고. 아 그럼 그냥 그런 그냥 한번 아니 한번 공개를 시켜서 아니, 까발려야지. 못하건 잘하건 관심 받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런 거 나 싫어. 아 좀 도와줘. 그래도 도와주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하자. 드리블 시키지 마 시키지 마. 왜 시키지 마. 하자 하자. 난 카피디 난 카피디 편. 알았어요. 카피디 하시고 카피디의 드리블 옆에서 보시고. 아니요. 아 그럼 하지 마요. 하지 마 그럼. 네가 할 거 아닌데 왜 나보고 하라 그래. 웃기네. 난 안 한다는데. 당군의 롤마크시잖아. 아 그 카피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알았어. 해. 어. 자기가 안 할 거면서 웃기네 이거. 아니 자기가 난 자기가 옆에서 떠든다는 줄 알았네. 내가 할게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뭐. 카피니가 드래곤을 하고 워익 하세요 가서. 그럼 되겠네. 그럼 괜찮네. 괜찮네. 워익 정글? 아니 나 워익은 탑이지. 자신 있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따가나요? 카피디, 아, 내가 그럼, 서포트 해줘야 되나 또? 뭘요? 카피디 또 옆에서, 아, 또 내가 캐리, 옆에서 또 캐리. 아, 뭐, 아, 또 자신 있는 서포트, 드레이븐이랑 어울리는. 럭스지. 럭스, 단 럭스. 잔나가 진짜 좋아요. 드레이븐하고 잔나가 드레이븐 진짜 잔나가 좋아요. 드레이븐 잔나가 원래 좋아요. 왜냐면, 저희 그 팀원 중에 데카몬 있잖아요. 네. 데카몬이가 드레이븐 진짜 잘하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잔나를 해줘요. 그럼 오늘 잔나로 카피디와 함께.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카피디와 데카몬을 비교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카피디와 함께하는 네. 롤마켓. 카피디가 드레이먼에 대한 자신감이 진짜 넘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잔나루 옆에서 자신감 넘치니까 똑같이. 그럼. 그 나무래 그 법이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단군의 롤마켓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